한겨울의 고즈넉함과 깊은 운치가 가득 담긴 구좌우 평대리. 오늘 참 맑은 날씨 덕분에 더욱더 이 평대리가 빛을 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참 많은 숨겨진 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구좌우 평대리만을 갖고 있는 독특한 보물 만나러 가시죠. 제주의 동북쪽에 자리한 구좌우 평대리. 생태마을로 지정될 만큼 자연과 더불어 사는 마을로 특히 달고 맛있는 당근으로 유명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당근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어때요? 좀 작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 가물어서 네. 그 모양이 지금 좀 안 예쁜 상태. 그래서 지금 주인장들이 약간 얼굴이 안 좋네 오늘. 아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근도 많이 보이고 또 실한데 뭐 어떤 기준에서 좀 안 좋다라는 평을 하시는가요? 그 가물어서 네. 그 당근 끝이 펴지질 않았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네. 그 비가 오고 제대로 컸으면 이게 요 머리에서부터 요 끝까지 매끈하게 그냥 누가 봐도 아주 예쁘다 하는 정도까지 크는데 원래 그러지 못해서. 하지만 그래도 맛은 여전히 맛있잖아요. 아유, 겨울철 구좌 당근은 정말 어디 뭐 중국에서 아무리 세척해서 뭐 보기 좋은 게 와도 여기 당근을 따라갈 수가 없지. 향이나 맛이나 당도나. 구좌 당근의 비밀은 흙에 있습니다. 물빠짐이 좋은 화산회토에 유기물이 많아 고품질의 당근을 생산하기에 적당합니다. 아삭아삭하고 되게 맛 당도가 있는데 보니까? 당도는 있죠. 그래도 더 많은 당도가. 당도에도 브릭스가 있잖아요. 브릭스에 따라 틀리겠죠? 웬만한 당근 다 맛있어요. 또 밭에서 먹는 것도 더 맛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르죠. 하나 풀 하나도 다 손으로 뽑아야 되고 약재 같은 것도 잘 없고 그래서 병에 충에 좀 많이 약하고요. 손이 더 많이 가요. 돈도 더 많이 들고 솔직히 검질도 여러 번 맺어야 되고. 딱 일반은 약 한 번 치면 끝나는데 아무래도 유기농사는 약재 그런 게 없죠. 제초 이런 약이 없어서 다 일일이 다 수작업 제초 작업을 해야 돼요. 이번엔 구좌 평대리의 또 다른 농가를 찾았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쌈채소, 바로 깻잎인데요. 그 직장 다니는 거 하고 똑같아. 매일 출근해서 매일 나와서 매일 돈 버는데. 근데 허리가 꺾어지지. 허리 하고 말한 농작물 중에 이 깻잎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나 이 깻잎은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금 회전이 가장 잘 되거든. 그거 그날 자기 노동한 거 그대로 돈으로 와. 큰 돈은 아니지만. 큰 돈은 아니지만. 제일 좋은 이유예요. 네. 무조건 굽혀서 해야 되고 이 따는 요령이 있어. 두 손으로 따는데 요거 이 기술 때문에 아무도 사람을 안 빌어. 집 식구만 해서 그날 하루 일한 거를 하루하루 벌이를 하는 거라. 그럼 어떤 걸 따시는 거예요? 딱 손바닥 크기만한,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딱 손바닥 크기만한 게 한 입에 딱 맞지, 먹기가. 그래서 이 30장을 해서 이거에 담고 포장해서 보내야 돈이 된다. 바로 포장하시네. 네, 바로 포장. 이곳은 지난해 지역 공동체 사업으로 탄생한 파머스 카페입니다. 지역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의기투합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옛집을 개조해 신선한 먹거리에 유기농 카페를 열었습니다. 여기 뭐 옛날 집같이 생겼지? 네. 여기가 밥거리, 저기가 세막. 세막 알아? 세막이 뭐예요? 외양간, 속이르는 자리. 네,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딱 이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 보다 보면 제주다운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집은 여행자들도 제주스러운 거를 찾고 오니까.
이곳에서는 100% 유기농 구좌 당근 주스와 지역의 제철 채소를 이용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여행객들에게 대접합니다. 마을의 농산물을 가득 넣어 만든 카레에는 평대 플레이트라는 이름도 붙였습니다. 아, 선생님 요거 이게 정확히 뭡니까 이게? 이게 구좌 당근이고 예. 네. 그걸로 착즙한 당근인데 이게 특별한 당근이라. 왜 특별한 당근이에요? 그 이 동네에서 그 유기농 농부들이 만든 당근으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을걸. 너무 기대치를 올리셨는데 보니까. 당근 하나로만 만든.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근데 먹어봐.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네. 한번 잡숴보시게. 알겠습니다. 마셔보겠습니다. 굉장히 단데요 이거? 그러지. 이 카페는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마을을 찾은 여행객들에게 화장실 문제와 식사 해결 등 여행의 편의를 위해 마을 농부들의 고민 끝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농사를 지으며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는 평대리 토박이 부석희 씨가 있었는데요. 그는 여행객들과 마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올레와 우영밭, 밭담길을 찬찬히 걸으며 마을의 오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는 폭랑이 알아. 마을이 생겨날 때 항상 제일 먼저 심었던 게 폭랑이니까 그게 마을의 역사를 말해주고 올레 이런 길이 많이 남아있는 동네는 예전 걸 많이 보호하는 동네라 많이 발전되지 않고 그거 살다 보니까 모든 이야기가 사삼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본 거나 이런저런 어려운 거를 얘기는 안 했지만 살다 보니까 그걸 벗어나서는 한 번도 마을 이야기가 안 되더라. 어쩔 수 없이 그 세 가지는 제주도의 이제 보물처럼 아니면 이제 전해져야 될 이야기처럼 꼭 남아 있더라고. 세찬 바다와 거친 모래밭에서 푸르른 삶을 일궈온 제주식 구좌읍 평대리. 제주의 해안가 마을들이 개발 열풍으로 카페와 음식점들이 늘어설 때 평대리 주민들은 땅을 지키며 삶의 터전을 이어왔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마을 그대로의 옛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어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달달한 유기농 당근 주스 한 잔의 여유와 함께 평대리를 유유자적 걸으며 마을의 옛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